야, 진짜 크다. 4살 예. 정도. 지금 이제 유럽에서 11호 들어온 친구인데요. 올해로 이제 4살 된 친구예요. 좀 가습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지금 영상 찍을 텐데 아마 완전 불난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리뷰가 산만하죠 이거? 지금 프라이 컬러로 나온 아이고 드리피가 내려온 아이거든요. 와, 이 친구 릴리 아니에요? 네, 릴리예요. 꼬리 보면 도산 쪽에서 내려온 드리피가 보이네요. 암컷이고. 아, 암컷이에요. 네. 아, 몸값 하시겠네 이 친구도. 그럼요. 아, 크레가 퀄이 좋은 애들이 많네요.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크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람과 같은 온도에서 살 수 있다. 아, 사람이랑 같은 온도에서 살 수 있다. 그렇죠. 곤충 안 먹어도 되고. 곤충 안 먹어도 되고. 네, 슈퍼푸드만 먹어도 된다는 매력. 부화도 사람하고 같은 온도에서 부화가 된다. 이야, 사람이랑 다 같이 할 수 있다. 모든 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야, 사이즈 25cm급은 넘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크네요. GT 라인이죠?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GT 고이스. GT 고이스가 눈에 빨간색 스팟이 있어가지고 아름답게 올라온 친구예요. 진짜 멋지다. 우와. 또 다른 이름으로 뉴칼레도니아 자이언트 개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코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크, 살아있네요 진짜. 와, 오르미도도 정도로 이쁘네요. 이거 리키는 또 옆모습을 또 지금 멋지다. 자이언님, 저희 여기서 리키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설명하지? 예뻐서 아기 때부터 작을 때부터 키웠거든요. 네. 너무 예쁜 아이고 라인도 되게 좋아가지고. 네네. 인기가 되게 많은데 대신에 조금 비싸요. 아, 비싸 보여요 딱 봐. 네. 네. 중고차 한 대가 지금 손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얘들의 매력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립감이 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립감? 촉감이 진짜 이 크레랑 또 차원이 다르죠 이게. 그쵸. 발톱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가끔씩 세게 잡으면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근데 GT라인 성격 좀 있다던데 얘는 성격이 되게 온순하네요. 그것도 이제 가끔씩 이제 올라올 때도 있더라고요. 아, 한 번씩 털릴 때도 있어요? 네. 아, 조심해야겠네. 얘들한테 털리면 답 없다던데. 상품 날라가더라고. 헐, 이거 편집해야겠다. 잠깐만, 얘들 너무 귀엽게 붙어있다. 얘들 뚜껑 딱 열어서 반대로 뒤집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오, 근데 잠깐만, 오, 뭐야 이거 퀄리티 왜 이래? 퀄 괜찮은데요 얘들도? 이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번식하고 계시네. 네, 그래서 번식도 하고 있습니다. 콩도 퀄 가고 이러면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어요 새끼들. 이거 얼마쯤 분양해요 이런 퀄리티 정도 애들은? 아, 이제 얘네 애기들 태어나면은 보통 이제 25만 원부터 해가지고 네네네네. 한 35만 원 사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정도를. 네, 맞습니다. 얘가 이제 딱 느낌이 크레랑 리키랑 중간이죠? 뉴칼레도니아 미드급 사이즈. 맞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부츠리오 애들 은근히 비바랑 같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사실 이제 생물한테 중요한 게 규격이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소형종이라고 좁은 애 키우시려고 하시는데 비바리움에 이제 얘네가 버틸 만한 식물하고 배변 같은 관리를 시키려면 생각보다 좀 커야 돼요. 못 키우는 게 아니라 비바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사실 추천드린 게 45키부터. 여기가 이제 저희가 크레스게코용으로 만든 비바인데요. 아, 이거 저희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좀 구조물 좀 다양하고 좀 범위가 넓어야지 이런 큰 식물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한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습니다. 버전하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바 안 키우는구나. 사장님 뭔가 주섬주섬 들고 나오셨는데. 아니요, 주섬주섬 넣을 거예요. 아, 저 리뷰 안 하실 건가요? 아, 끝인가요? 와, 여기 지금 전부 다 리키랑 아고이랑 그래. 예, 크레랑 비바샵이지만 진짜 부츠리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은 관계로. 누님 파이톤 소개시켜 주셔야죠. 와, 렉사 살아있네요. 예전에 닉네임 산 볼 이모 아니었어요? 요즘은 마산 볼 여신. 아, 짜증나. 그만 찍어야겠다. 제가 되게 예뻐하는 애들인데 아사님은 하면 또 볼파이톤 또 꿀리지 않죠? 슈퍼 미스틱의 할리퀸인데 할리퀸이 아미르 라인 할리퀸이어가지고 그냥 할리퀸하고 다른 형태로 나와요. 동백애체인데 블러싱 되게 특이하다. 그쵸. 블러싱이. 그래서 얘들은 분양 안 하고 계속 키우고 있어요. 아, 가족 아직 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셨군요. 그럼요. 그게 없어지나? 저도 보겠어요 지금. 잠깐만, 이거 칼리코 들어갔나요 혹시? 네, 바나나 모라비 칼리코 파스텔 스타일. 아, 이쁘다. 그쵸. 칼리코가 이게 꼬리 무늬를 에얼리언 헤드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깔끔하게 다 날려줘서. 그쵸. 칼리코는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건 필수 모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칼리코 정작 우리 집에 없어요 지금. 오, 잠깐만, 바나나 클라운 이거 엔치나 시나몬 둘 중에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바나나 엔치 클라운 옐로우벨리는 퍼스로 들어가 있고요. 질이네요 이거. 와, 저희 옛날에 2015년도에 드림오프 했어요. 그때는 한 되게 비쌌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비쌌거든요. 야, 이쁘다.
오, 슈퍼 마호가니 같은데? 네, 슈퍼 마호가니 해파이드. 아, 또 해파이드 들어가 있습니까? 야, 살아있네요. 볼 파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혹 할 만한데, 초보자분들 보실 수도 있으니까 파이드 유명한 모프인데 파이드만 보여주실. 자, 지금 얘가 이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섞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사연님 볼파이톤 아직 살아있네요. 지금 죽지 않았네요. 볼파이톤에 대한 욕심이. 그 볼파이톤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예쁘고, 일단 다른 뱀들은 전부 정말 뱀 같은 느낌이라면 볼파이톤은 강아지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모프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네. 디자이너가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가 생기면은 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아이들의 조합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 사이에서 태어날 때 내가 원하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재차합해진 느낌? 알에서 얼굴을 딱 깨고 나왔는데 그 순간부터 정말 환희를 느껴요. 애들이 나올 때 커팅할 때 기분이 또 막 절정. 사실 예전에 우리 사연님이랑 저랑 이제 볼 취미로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서 인생 조진 케이스죠. 와, 여기 전부 다 뱀들인가요? 백사회장이 뒤쪽에 숨어 있어서 저 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진짜 많네요. 얘가 할머니, 엄마, 제가 아기, 3대가 같이 있죠. 아, 잠깐만요. 얘가 할머니, 엄마, 아기. 야, 3대를 돌렸으면 얘들 할머니 나이가 최소 7~8살은 되겠네요 지금. 근데 메이팅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저희 집 애들은. 그러니까는 뭐 해마다 하거나 뭐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요 메이팅을. 왜 그러시죠? 애들 아플까 봐서. 저자 나왔네요. 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 친구. 모프 뭐지? 바나나, 아, 엔치, 칼리코, 시나몬, 열매. 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오, 이 친구도. 아니, 여기 더된 볼이 엄청 짱짱하네요 진짜. 와, 얘도 클라운 라인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네, 슈퍼파스텔의 스파이더 크라운이에요. 이 뭐죠 이거? 왜 이래 연기가 지금. 아, 이게 또 뭐예요 윤재씨? 아, 또 지금 차인지 킹맥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들고 계셨어요 아까 전부터. 아니, 사장님 목에다 한번 빌리려고요. 야, 좀 특별하네요 약간. 이런 콜로 좀 보기 드문 앤데, 콜로 치고 상당히 보기 드문 앤데. 그리고 엄청 순해요. 야, 진짜 크다. 예. 지금 이제 유럽에서 11호 들어온 친구인데요. 올해 이제 4살 된 친구예요. 저 가습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지금 영상 찍을 때 아마 완전 불난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리뷰가 산만하죠 이거? 이 친구 이제 차이니즈 킹넷이라고 해가지고 북 쪽에서는 이제 레슬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짜 크다. 매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형 비닐 같은 게 엄청 거슬거슬하고요. 저 이거 솔직히 카펫인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 많이 듣죠? 네, 많이 듣는 편이에요. 이 뒤쪽은 진짜 패턴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쁜데. 네, 앞. 이야. 재밌는 게 눈이 붉은색이라서. 알비노가 아닌데도 빨간색이에요? 네, 맞습니다. 순하긴 한데 이제 겁이 많은 친구들이라. 야, 이거 매력 포인트 쩐다. 갑자기 이거 자랑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거 혹시 키우시는 괜찮아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킹넷을 사랑해야 돼요. 아, 킹넷을 사랑해야 돼요. 네. 살아 있네요. 아. 인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네, 다시 키우셔야 합니다. 아, 인기가 떨어져서.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파인 스네이크 중에서 이제 노던 파인 스네이크라고 해가지고. 와, 노던 파인. 네, 최대 이야. 1m까지 큰 친구예요. 아니, 비주얼 콜로 되게 좋아하시네요. 엄청 좋아합니다. 야, 이 친구 사이즈가 좀 있는 거 엄청 크네요 사이즈. 한 1.8m 넘을 거예요. 민재 씨도 이런 취미가 비바만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또 뱀물도 이렇게 환상적으로 좋아하셨군요. 사실 좀 대형적 위주로만 좋아합니다. 파충류샵에 일하고 있어서 비바만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살아있네요 진짜. 야, 지금 여기 볼들이랑 콘들이랑 너무 이쁜 애들 많은데 이건 벌써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더덴에서 또 사랑할 만한 개체가 있죠. 이 친구 이제 라이노세로스 이구아나라고 하는데요. 네, 퍼펙트. 와, 있네요, 불. 네, 이것도 이제 라이노 이구아나인데 친구 같은 이제 이름이 카이만 리더로